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3월 5일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성공의 길 강의를 하신 바그나 로얄마스터님의 강의 리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바그나 로얄마스터님을 참 좋아합니다. 세미나장에서 만날 때마다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항상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하세요. 다른 리더분들에게도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어떻게 사업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공의 길 영상을 보면서 아, 역시나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다른지 오늘 바그나 로얄마스터님의 성공의 길 강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그나 로얄마스터님께서 어떻게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 드릴게요. 바그나 로얄마스터님은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부모님이 하던 일을 도우셨대요. 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이불 장사를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이불 장사 일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불 장사를 물려받아서 쭉 이불 장사를 하면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33년을 이불 장사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이 생기고 이불 가게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까지 갑상선 암 수술을 받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바그나 로얄마스터님의 가족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해모임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던 와이프가 해모임을 먹으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고 가족들 모두 해모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와이프분이 우리 이불 장사도 안 되는데 애터미나 알아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와이프분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후에 회장님께서 일을 없애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다. 애터미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게 일을 하느라고 놀이공원 한번 제대로 못 가줬는데 저 말이 사실이라면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애터미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또 바그나 로얄마스터님은 글로벌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바로 캄보디아가 바그나 로얄마스터님의 파트너님들이라고 하십니다. 오픈식 때 캄보디아에 4,000명이 왔는데 그게 다내 파트너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져서 펑펑 우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괜히 우셨다고. 칫솔 하나도 안 샀으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하고 정말 마음씨 좋은 캄보디아 파트너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 매달 캄보디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친구들, 이 자리에 데리고 오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줍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못 살지만 캄보디아보다 더잘 사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가 여러분들 밑으로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정을 불어넣어 줬는데 90%가 떠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남아있던 10%는 대부분 오토 판매사, 오토 팀장, 지금은 샤론 스타, 캄보디아에서 로얄마스터가 나왔습니다. 바그나 로얄마스터님께서는 캄보디아의 성공을 보면서 꿈이 현실이 되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그나 로얄마스터님 강의를 들으면 정말 그 열정이 마구마구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정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여정은 가슴에서 발끝까지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떨리고 닭살이 돋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한 발짝이라도 걸어라 하는 거죠. 아무리 비전을 보고 가슴에 확신이 와도 내가 한 발짝 행동으로 떼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하루에 한 발짝이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정상에 오르겠죠. 그 믿음을 갖고 한 발짝씩이라도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바그나 로얄마스터님께서는 꼭 잊지 말아야 할네 글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한단계. 이것만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애터미의 성공의 핵심 포인트, 바로 무한단계의 위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닌 누군가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무한단계의 위력인데요. 이 무한단계의 위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오토 판매사까지는 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는 거다. 그 이후에 조직이 형성되고 파트너가 생기면서 파트너를 안내하고 파트너가 소개하는 그 무한단계의 위력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그나 로얄마스터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 전 굿모닝 애터미에서 버티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에 박한 기자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틴다고 성공하겠냐, 미친 듯이 뛰면서 버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바그나 로얄마스터님이 그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그나 로얄마스터님 강의가 정말 열정이 넘치고 하나하나 귀담아 들을 내용이 많았는데 저는 이런 열정 넘치는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열정 가득, 끈기 가득, 그 확신에 찬 바그나 로얄마스터님의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터미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